조금 세고 고집이 조금 세. 절대 양보 못하는 거. 그냥 내 생각? 내가 뭐든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노래에 있어서 일단은 그래도 자부심이 있으니까 노래에서 있어서 지는 거 되게 싫어하고 게임에서 막 은근히 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라 어떤 거든지 간에 다 양보는 못하는 것 같아. 일과 사랑 진짜 힘든 건데 나 같으면 일을 먼저 택할 것 같아. 왜냐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되게 하찮고 진짜 그런데 사랑을 택할 수 없잖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자도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고 그러면은 힘들 거고 그리고 내가 너무 좀 이렇게 기죽을 거고 그래서 일을 해서 정말 성공하고 잘 돼서 서로 잘 돼서 만나야 진짜 행복하고 여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을 택할 것 같아. 아, 자신만의 연애법. 글쎄, 연애법이라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실함, 솔직함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 여자분, 사랑하는 여자분한테 비춰지느냐에 따라 정말 그런 사랑이 나오는 것 같아.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진짜 좋아하는 생기면 진짜 막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랑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면 말 잘하더라. 첫사랑과 최근 가장 마지막 사랑. 아, 참 난해한 질문. 내가 이거 얘기 해야 되나? 첫사랑은 내가 중3 때, 고1 때인가?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때는 진짜 어린 나이에 그런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였지. 아직까지는 내가 첫사랑이 누구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본 건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은 지금 이제 한참 뒤에서도 지난 후에도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했었다라고 첫 번째가 되는 그 사람이 첫사랑일 것 같아. 아, 맞아. 이런 말 있어. 현중이랑 나랑 스캔들. 뭐 진짜 심하게 말해서는 허영생이 현중이를 사랑해서 뭐라더라? 뭐 자주 이렇게 못 보고 막 방송에서 이렇게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한다 그러는데 글쎄. 그리고 막 이렇게 항상 챙기는 모습이 내어봐도 너무 잘 나오더라. 근데 물론 둘이 형이고 가장 큰 형으로서 가장 또 따로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우리 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형들끼리 일단은 가장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것 같아. 사랑하고 뭐 그런 거 조금 심했다. 작곡 공부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시작을 잘 못하고 있고 일단은 피아노만 이렇게 독학하면서 연습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웃기지만 내가 살짝 하나 만든 게 있기는 한데 아직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미완성이고 또 되게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풋맥이라 그래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아직은 좀 그렇다. 어떤 곡 좀 나는 희망적인 것도 쓰고 싶고 그리고 되게 슬픈 노래 진짜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진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싶고 쓰고 싶어. 그리고 또 팬 여러분들과 남는 추억의 노래 그런 걸 쓰고 싶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 되게 많은데 어떤 노래가 있을까? 되게 많은데 가장 좋아하는 노래 일단은 내가 너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팬에 관한 노래 서태지 선배님의 노래인데 우리들만의 추억. 나는 그 노래를 뒤늦게 듣고
너무 좋아하고 그때 서울 첫 단독 콘서트 할 때 선보였었는데 아휴 얄궂게 또 불러달래. 알겠어. 아! 아이 아, 건반 내가 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악보가 없어서 못 치겠다. 소리쳐주던 예쁘게 웃었던 아름다운 너희들의 모습이 좋았어. 함께 기뻐하고 모두 다 같이 웃고 서로를 걱정했던 우리들만의 옛 추억들. 아유, 10년 후 나의 모습. 10년 후는 내가 32살. 글쎄, 내가 그때는 애매한 시간이네. 아빠가 됐을 리는 없고, 나는 결혼 늦게 할 거니까 아빠가 됐을 리는 없고, 아무래도 그때까지도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뭐 노래로서라든지 연기로서라든지 항상 함께 할 것 같네. 2007년에는 진짜 항상 그런 것 같아. 딴 거 다 없고, 물론 우리들이 WS50이 더 잘 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건데, 정말 가장 요즘에 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연예인들 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그러는데, 2007년에도 진짜 물론 큰 사고 없이 항상 이렇게 뭐 슬픈 일도 없이 행복하고 항상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소망이네. 여기까지 영생이와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게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내가 더 마음속에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만 딱 하고 원래 아쉬움이 남을 때 딱 끝나는 거잖아. 지금까지 즐거웠고 다음에 또 보자. 안녕.